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하관이 발달된 주걱턱형 형의 환자분이 오셔서 그분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하관이 좀 돌출이 되어서 주걱턱 치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열이랑 턱 때문에 치아 교정은 2년 정도 했는데도 주걱턱이 심해서요.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양악 수술을 하라고 권하는데 어떤 치과에서는 상악이 하악보다 작으니 스크류를 박아서 상악 확장 교정을 하고 아래턱을 넣어서 주걱턱을 교정할 수 있다는데요. 상악 확장술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교정 중단했더니 다시 돌아왔다는 말도 있던데 믿어도 될까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양악수술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콧볼이 커서 콧볼 축소 수술하면 좀 어떨까 싶다가도 그냥 아랫입이랑 턱이 문제 같은데 괜히 코 수술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양악수술밖에 없는 건가요? 아님 그냥 볼살을 좀 찌우면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시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턱이 나왔다거나 하관이 발달이 되었다고 느끼는 주걱턱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종류의 얼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눈 아래 코 옆쪽 얼굴인 중안면 함몰로 인해 턱이 나와 보이는 얼굴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합죽이 입처럼 입 주변부 조직이 함몰이 되어서 턱 돌출이 돼 보이는 경우, 세 번째는 빨간 화살표 부분의 입술과 턱끝 사이에 승장이 함몰되어 턱나옴으로 보이는 경우, 네 번째로는 양악수술로 교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3급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이 얼굴 상중하 3등분 비율 중에서 콧구멍에서부터 아래턱까지 하관이 길기는 한데 그 하관 중에서도 인중이 긴 얼굴의 경우엔 양악하면 인중이 더 길어지므로 일단 인중이 길면 양악하면 안 되는 얼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환자분의 경우 어떤 케이스인가 보면 우선 인중이 길지 않으면서 하악 돌출이 있는데 이것만 보면 양악 케이스인가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치아의 교합 상태를 보면 상악골의 위쪽 치아가 하악골의 아래쪽 치아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전형적인 주걱턱의 3급 부정교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양악수술을 하지 않아도 교정할 수 있는 주걱턱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왜 하관 돌출된 주걱턱으로 보이는지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의 위치 분석을 해보면 중간안면부가 가장 꺼진 접시형 얼굴이기 때문에 하관이 돌출되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여성분은 귀에서부터 팔자주름까지의 길이가 귀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길이보다 짧아서 상대적으로 턱이 돌출되었던 것으로 이 중안부 부분을 융기시켜야 하는데 이때 앞볼 지방이식을 하면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므로 모공이 큰 피부의 앞볼이 아닌 정확히 이 삼각형의 팔자주름을 볼록하게 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에는 얼굴 뼈에서부터 팔자 피부까지 유지인대가 이와 같이 단단하게 엮여 있어서 코옆 꺼진 필러를 넣어봐야 팔자주름은 안 올라오고 그 삐직삐직하게 옆볼로 이렇게 기어 이동하므로 이 유지인대를 반드시 끊어주면서 코옆 꺼진 융기 귀족 지방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안부의 코옆 꺼짐을 유지인대를 커팅해 주면서 융기시키게 되면 주걱턱이 보완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팔자주름이 올라오면서 코평수가 넓어지게 되므로 귀족 지방이식 할 때에는 꼭 콧볼 모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콧볼을 싹둑 자르는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코 모양이 더 퍼져 보이게 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주걱턱 교정의 다섯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고 또한 오늘 진료 오신 분의 얼굴 분석을 통하여 환자분에 맞는 교정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연예인 일반인을 나누는 기준 중에서 이 장두형, 단두형 차이를 들게 되는데, 이 주걱턱형 얼굴에서 코엿거짐 윤기를 이용한 장두형 성형을 하게 되면 하관 돌출도 보완이 되면서 연예인과 같은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